네, 안녕하세요. 염정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점심때 여기 사무실에서 책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전 여기 오늘 오전에 이 홍대 근처에 있는 북스리브로 책방에서 네, 책을 좀 여러 권 구입했거든요. 원래는 한 권 구입하려고 갔는데 네, 저도 모르게 충동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책이라는 거는 저는 언제든 충동구매를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는 노트, 책, 펜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책들을 샀는지 한번 좀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도대체 이 무거운 책들을 뭘 샀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들을 볼까? 네, 벌써 21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와우. 가끔 책들을 살 때는 어떤 또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책을 사러 들어갔다가 또 그 책을 찾는 도중에 또 제가 원하던 책이라기보다 왠지 이 책은 읽어야 할 것 같다라는 책들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서점을 가기보다 실제 그 서점을 가는 것, 그리고 또 서점뿐만 아니라 보통 헌책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읽은 책방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중고서점 책들을 책방도 자주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책들 와 책들 구색,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들의 발간된 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좋은 책들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대형 큰 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보문고 플래티넘 회원이긴 하지만 교보문고만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면 네, 홍대 입구요. 와이즈파크에 있는 북스리브로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눈에 띄는 대로 무슨 책들을 샀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와 그래프로 필승의 기술을 배운다라는 책인데요. 예, 이전에 이 책을 한번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좀 구입해서 제가 시각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러프한 거친 선에다가 그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죠. 그래서 Art of War,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 결국은 다양한 것들을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서 시각화해야 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네, 같은 출판사인 아르고나인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건 아마 그 비즈니스 캔버스 맵 쓰는 거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책의 약간 후속판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방법, 가치 제한 설계로 시작하라. 결국은 뭐 가치를 판매하는 게 사업인 거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생겨나고 또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뭐 앞에 여기 옷걸이 얘기 남겨주셨는데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익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또 그 아이템의 가치가 생겨나면서 뭐 학교, 방송국, 그리고 뭐 전시,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서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댓글에도 이병덕 대표님이 글 남겨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란 테헤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온 이유도 아무래도 개방된 이란 시장에서 제가 어떤 가치를 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네,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것보다 이해관계자가 조금 저희 동이 아니라 저희 동네 남가자동, 뭐 북가자동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예를 들어서 옐로카드 프로젝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옐로카드 프로젝트가 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옷걸이 독서대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제 친구들 이렇다가 그게 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고 페이스북에 공유되면서 뭐 조회수가 거의 한 2,500만이 넘었거든요. 공유도 한 100만 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이해관계자들이 좀 전 세계로 한번 넓어진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약간 그 전 세계보다는 조금 더 특정 타겟인 이란이라는 곳에 좀 네, 어떤 가치를 밸류를 프로포지션해서 디자인할 수 있을까, 밸류 프로포지션을 그래서 구입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 스콧 애덤스는 아시죠? 딜버트 왜 그 머리 길고 심슨 말고 네 컷짜리 그 비즈니스 만화를 쓰는 그런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 내용을 오늘 뭐 소개해드리는 방송은 아니고 제가 무슨 책을 샀는지 소개해드리는 방송이라 뭐 깊이 있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씹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 패자가 목표에 열중할 때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어찌 보면 저는 처음에는 목표에 열중하는 삶을 좀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제가 좀 배워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사무실 역시도 그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게 한 30살 이후에 살아오다가 지금은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좀 이렇게 파편적인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한 데 모아서 정리해서 조금 더 함께 빠르게 잘 정리해서 실수 없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홍대 입구 8번 출구에 있는 어뮤즈룸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울 것들,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경영서적 쪽으로 발길을 가서 그쪽에서 책들을 좀 많이 골라왔거든요. 한동안은 이쪽 섹션의 책들을 거의 잘 가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20대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사서 읽고 집에다 꽂아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 인문학 서적들, 뭐 철학 책들, 그리고 뭐 예술 디자인 책들, 한동안은 거의 뭐 예술 관련된 책들만 쭉 읽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자연스럽게 제가 해결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면서 좀 더 발길이 그런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 오늘 이 책을 사러 갔습니다. 이 책은 이따 오늘 저녁 때 뵐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님이 쓴 전략가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사러 갔다가 이 수많은 책들을 사게 됐습니다. 충동 구매해도 언제든 좋은 게 바로 이 책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를 보시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 가장 실질적인 미래 경영 매뉴얼을 한 권에 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한번 좀 짜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제가 좀 참여해서 협상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이 시나리오를 짜죠. A안, B안, C안.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한다, B안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 C안은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뭐 D안의 답을 듣고 거기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A, B, C안 정도 준비를 하면 조금 당황함은 좀 줄어들고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쪽 아니면 서로가 잘 해결을 해서 좋은 쪽으로 조금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면은 자칫하면은 아 네네네 아 그렇군요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끝나고 돌이켜나면 왠지 뭔가 할 말도 다 못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 시나리오를 한 번쯤 짜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이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염지용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이름으로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게 마치 뭐 영화라면 나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사무실에 전화가 왔네요. 한 거죠. 색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이에요. 색깔의 힘이라고 해서 저는 디자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인 책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물론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누구나 마음을 위로하고 성과를 불러오는 색깔의 힘을 깨달아 생활 속에서 색깔의 효용을 느끼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코카콜라에 마이크를 붙였는데 제가 계속 냉장고에서 빨간색 코카콜라를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셔츠를 다리 입고 나왔는데 이 패턴의 줄무늬 셔츠를 다려서 입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파란색이 아니라 또 약간 색깔이 섞인 걸 입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아마 매일매일 저희 여기도 뒤에 나왔지만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아니라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색깔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필요해, 이 색깔이 필요해라는 뭐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그런 개념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떤 색깔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저에게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06년부터 만들었던 명함은 제가 항상 빨간색, 패션, 열정 디자이너라는 명함을 사람들에게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빨간색을 드렸을 때 마치 이 코카콜라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느낌처럼 뭔가 좀 강렬함, 뜨거움, 피 이런 것들을 뜨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명함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고요. 네, 질문을 지금 18분 보고 계시네요. 네, 이유진님이 쇼퍼올릭이라고 하셨는데 네, 쇼퍼올릭 맞습니다. 근데 뭐 책방에서만 쇼퍼홀릭이지 뭐 다른 데서는 거의 책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저도 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 그리고 뭐 먹거리 독서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술적인 공유 프로젝트, 옐로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간 특별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면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뭐 일랑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관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이런 가이드북 같은 이런 책들도 한번 사봤습니다. 권도균 씨가 쓴 스타트업 경영 수업, 이랑주 대표님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아까 보시면 약간 좀 연관성이 있죠. 아까 색깔의 힘, 그리고 뭐 이것도 좋아 보이는 것들의 힘. 어떻게 뭐 색과 아니면 배치를 눈에 잘 띄게 하고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전달을 해서 뭐 선택하게 하느냐,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색깔에 대한 내용, 점포 디스플레이들. 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 네, 여기는 어디냐면 저도 이 시장에 갔다 온 다음에 시장 점포의 디스플레이를 정말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정말 강렬하게 했었는데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보케리아 시장에 갔는데 정말 과일들이 이렇게 층층이 너무 잘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디스플레이만으로도 그 다음에 단차를 우리나라처럼 박스에다 놓고 허리로 굽혀서 집는 게 아니라 정말 서서 편하게 보고 물건도 집고 그리고 뭐 그 과일을 파는 곳에서 음료수, 과일을 간 음료수도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그 과일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좀 다양한 그 판매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약간 그런 것들이 아직 재래시장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디스플레이가 훨씬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몇 평면에 이렇게 쌓아놨다면 지금은 입체적으로 조명도 잘 써서 배치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부제는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 이재범님 감사합니다. 어휴, 잘생겼다고 해주셨네요. 좋아요가 벌써 34명? 네, 시청자 14분 보고 계시네요. 네, 점심때 그래도 이렇게 봐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 30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노트북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요. 네, 다시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또라이들의 시대. 여기서 또라이라 함은 우리나라 번역해서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또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인맥, 학벌, 근면, 성실로 승부하는 모범생들의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 5,000개의 사례 가운데 가장 특별한 주인공 30명을 만나 직접 확인하는 인생의 기회를 만드는 법. 해적, 해커, 갱스터, 전략가, 사회운동가, 목숨 걸고 일하는 지하세계 기업가들과 아웃사이더 혁명가들에게 배우는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5가지 성공의 기술. 정말 그 밑에 띠지에 자극적인 내용은 다 써놨습니다. 뭐 그래서 사긴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오리지널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오리지널스,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저자 애덤 그랜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추천사를 썼다라는 걸 보고 또 이 띠지의 힘 때문에 좀 더 구입하게 된 경우도 큽니다. 그래서 또라이들의 시대라고 썼는데 이 원제가 뭔지 궁금하네요. 아, 또 미스펫스 이코노미, 미스펫. 그러니까 왜 사회 부정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제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저도 아시겠지만 고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월급 받은 게 2004년
그 미 이사단에서 카투사로 공모할 때 병장 월급이 마지막 월급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오는 방식,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선택한 방식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 오히려 그 덕분에 좀 불안감은 늘 위아래로 높이 존재하지만 때로는 그 불안감의 크기가 엄청 커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뭐 아쉬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좋고요. 20대 일을 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좀 더 여유? 지금 이렇게 1시, 지금 시간 1시 27분인데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꺼내놓고 오전에 사고 싶은 책을 사고 설명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늘 좀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저자의 또 다른 책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두 권은 잡지예요. 에스콰이어를 오랜만에 샀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된 잡지죠. 이제 두 권 남았는데요. 그리고 퍼블릭 아트. 이 책은 자주 사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네, 서점에서 구입하는 책인데 논리를 조금 떠나서 시각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넣고 좀 뭐랄까요? 마치 뭘 터트리듯이 하고 싶을 때 가끔 이런 잡지들을 봅니다. 이거는 텍스트가 많지 않고 정말 시각적으로 센세이션을 감각적으로 눈이 번쩍대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영감을 얻기도 하죠.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이런 이미지들 있죠. 이런 책들은 또 디자인 책이나 기타 그냥 뭐 인터넷에서는 또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있다 보니까 네, 마지막 책은 어제 이분의 강연을 갔었는데요. 이거는 어제 저녁 때 산 책입니다. 안그라픽스에서 펴낸 에치오 만지니의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네,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었고 일화를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피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목걸이로 독서대를 만드는 취미생활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떤 정말 포토샵을 활용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제 생각들을 실현해내고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제가 있는 곳도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그래서 거대한 변화의 시대, 모두가 디자이너인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표지를 좀 읽어드리면 지난 세기를 거치며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 변화는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 나은 세상,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회혁신을 위해선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작고 지역적이고 열려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샀던 책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한 책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시나리오 플래닝을 짰다면 그런 것도 또 시각화해내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또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디자이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변호사다 라고 하면 변호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죠. 디자이너도 아마 한때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디자이너다라고 하면은 아마 디자인 전공을 하고 디자인 업계에 디자이너로서 명함이 디자이너로 새겨져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당신이 어떻게 디자이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단순히 약간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는 비전공 디자이너로 점점점 늘어나는 시대고 그 다음에 뭐 예술을 꼭 전공해야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듯이 그 경계들이 점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호해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히 또 탁월한 어떤 분야의 디자이너로서 어떤 분야의 탁월한 디자이너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단순 예전 분류처럼 뭐 제품, 시각 이렇게 그런 기관에서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 혁신에 포커스를 맞춘 디자이너 아니면 정말 뭐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정말 훌륭하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 정말 디자인의 분류가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그런 각 그 영역별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이너들 함께 일을 하고 흩어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
네, 밖이 굉장히 막네요. 오늘도 좀 더운 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물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젠가 새로운 콘텐츠로 또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